후반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부 특히 5라운드의 최고의 팀은 IBK 기업은행인 것 같은데요. 원래 사실 IBK 기업은행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좋은 팀이었잖아요. 그렇죠. 가장 지금 5라운드에 들어서 핫한 팀이죠. 네. 뭐 KGC 인삼공사 연전에 두 번의 경기를 다 이기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도로공사, GS칼텍스 이긴 적이 없는 팀을 한 번씩 지금 다 이기면서 5라운드에 굉장히 지금 경기의 흐름이 좋습니다. 자, 여기에 좀 김호철 감독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 시즌 중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빠르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. 김호철 감독이 호통과 버럭을 하지만 또 경기 중에 어떤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세상 밝은 표정으로 엄지척을 세우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김호철 감독이 팬분들이 호염이라는 별명도 지어줬거든요. 그러면서 이 빠르게 팀을 흡수하면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을 그 역량을 굉장히 잘 끌어내고 있는 5라운드라 볼수 있고요. 5라운드에 들어와서 표승주 선수라든지 산타나 선수가 킥오픈에서의 그 호흡이 김학영 세터와 굉장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김학영 세터의 좀 다른 모습이라면 속공의 시도가 굉장히 5라운드에 들어와서 많아졌거든요. 그러면서 그 속공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플레이 자체가 좀 다양해지면서 그 김학영 세터의 그 성장세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. 네, 지금 뭐 코로나 여파로 여자부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다가 자 이제 열흘 만에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정의 어떤 빡빡함 굉장히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부 같은 경우는 3월 넷째 주에 포스트 시즌을 시작하는 일정이고요. 그리고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도 이제 휴식이 없이 2, 3일 간격으로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다시 리그가 재개돼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수들의 어떤 부상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체력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후반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.